예, 계속해서 남북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남북국 시대의 문화는요, 계속 이제 이쪽에 이제 계속 이제 그림, 사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예, 그다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강의 보시면서 반드시 사진이나 그림들 머릿속에 한 번씩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 불교는 당연히 뭐 정치적, 이념적 성격도 굉장히 강했어요. 종교 이상으로. 그다음에 왕즉불, 왕이 곧 불, 그러니까 부처죠, 부처. 예, 왕즉불. 그다음에 승려 같은 경우에는 원효, 의상, 원광, 해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의상하고 원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일화를 잘 알고 있죠. 당나라에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원효하고 의상하고 이제 가다가 동굴에서 잠시 자요. 근데 이제 밤에 원효가 목말라 어떻게 먹다 보니까 의상이 떠났구나. 맛있게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에요. 의상 유호 아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때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은 내가 맛있게 먹은 물, 저 물은 같은 물인데 내 생각에 따라서 맛있다. 이렇게 바뀐다. 즉,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나는 이미 깨달았고 이 깨달음을 전파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씁니다. 누구든지 불경을 몰라도 되고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씁니다. 반면에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불교 이념을 펼칩니다. 이제 부석사, 그다음에 낙산사 이제 이런 곳에서 특히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음신앙이라고 해요. 관음신앙. 불교에서도 이제 관음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뭐 삼국유사, 뭐 삼소관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 연옥, 지옥이죠. 거기에 떨어지는 중생들을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도 이제 구해주고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관음입니다. 관음. 이제 이런 신앙들을 펼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 일심사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의상은 아미타신앙, 부석사, 관음신앙, 낙산사. 그 다음에 뭐 원광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초 같은 경우에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기행문이에요. 예, 불교의 발상지, 이제 인도죠, 인도. 그 인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요. 예, 그이 태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갑니다. 예, 인도에 왔다 갔다 이제 이쪽 돌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한 거를 기행문으로 남깁니다. 왕오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왔냐? 천축국. 천축국. 예, 인도죠, 인도. 인도.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명칭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국토 관련 사찰. 불국토.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에서 불교가 이제 전파돼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불국토, 즉 불교가 융성할 국가다라는 그러한 사상. 예, 불국토라고 합니다. 예, 불국사, 그다음에 석불사 나오죠. 석굴암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삼국유사 김대성 설화에서도 나오지만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세운 게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세운 게 석불사입니다. 근데 잘못 알려져서 불국사에 딸린 암자라고 해서 석굴암 부르는데 잘못된 거예요. 석불사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 두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석가탑, 하나는 다보탑이라고 알고 있죠. 10원짜리 동전에. 근데 특히나 이 석가탑에 보면 이걸 보수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목판 인쇄물이 발견됩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석불사에는 이제 그 부처님 조각이 있죠. 일명 조각. 예, 그걸 보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에 이제 일본 놈들이 예, 그걸 가져가려고 막 해체를 했죠. 막 끼워 맞추기 해서 막 이렇게 돔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통풍도 잘 되고 일종의 불가사의죠. 어떻게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잘 보존이 될까?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그걸 가져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일제에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해놓는데 그걸 끼워 맞추지를 못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과학이 들어갔던 건데 그거를 이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소재였던 최신 소재였던 시멘트, 예, 시멘트로 막 발라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막 습기 차고
막 그래서 24시간 습도 조절, 온도 조절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참 슬픈 역사죠. 예. 그다음 예, 발해로 넘어가면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고구려와 당 거기에 말갈 문화까지 합쳐져서요. 그다음에 일단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그 당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이제 그 석탑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인돌도 많고 석탑도 많고 화강암이 많아서요. 그래서 탑을 지을 때 이렇게 돌로 깎아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돌이 잘 없으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기도 해요. 이런 걸 전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전탑 문화가 이어져서 예, 당나라로부터 좀 영향을 받아서 발해 같은 경우는 영광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영광탑의 모습. 우리 한번 그림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당나라로부터 이제 뭐 계획도시 이런 걸 이제 좀 받아서 예, 영향을 받아서 상경성 주작대로라고 해서 사방으로 탁 뻗은 이런 계획도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고구려 관련해서 뭐 연꽃무늬 기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그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두 명의 부처 이불, 그 다음에 병 나란히 좌 앉아 있다. 그래서 이불 병 좌 상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 같은 경우에는 정해 정효 공주들이 나오는데요. 뭐 좀 치사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의 딸이었냐, 공주니까 어떤 왕의 딸이었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문 왕의 딸입니다. 문 왕. 우리 문왕 기억나시죠? 발해 정씨 얘기할 때.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파트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을 보시겠습니다. 뭐 신라의 동요, 예, 말기에 이제 굉장히 혼란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호족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전국적으로 등장한 여러 호족들 중에 전국적으로 등장한 예, 여러 호족들이 있습니다. 뭐 예, 신라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제 호족들이 각각 다 독자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쪽에 예, 궁예, 그다음에 이쪽에 예, 그 견헌, 신라는 일종의 이제 지방 정권 정도 막 정권 정도로 이제 전락을 해버려요. 궁예 같은 경우에 후 고구려, 그다음에 견헌은 후 백제를 성립시킵니다. 근데 이제 궁예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태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네,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뭐 옷만이 반매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가 미륵불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왕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에 또 고려로 바꿉니다. 이 고려가 예, 고려가 나중에 이제 신라와 포함해서 요 백제까지 다 통일하고 이제 고려가 성립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신라 말에는 이제 그 여러 사상들 중에 선종이라는 사상이, 불교 종파 중에서 선종이라는 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예상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예상 문제로. 그 불교 종파 중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교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종이 있고요. 근데 교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리 경전 중심이라고 보면,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참선, 수행 이런 거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또 지방 호족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왕실에서 유행했던 교종 대신에 선종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선종의 승려들 그리고 이제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순 사실이 아니고 문화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탑이에요. 탑. 근데 좀 특이하죠. 이런 거를 이제 승탑이라고 합니다.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깨달은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스님도 부처님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교 장법대로 화장을 하고 그 화장한 후에 나온 사리라는 거 있죠. 사리. 그 사리를 모시는 곳을 이제 탑으로 만드는데 기존에 부처님 탑하고는 조금 구분되게 예, 만듭니다. 탑을. 그런 걸 승탑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 부도라고도 합니다. 부도탑. 네. 그래서 요 승탑이나 부도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국 고대사 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 2강서부터는 예, 고려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